체력이 다 소진돼서 낚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는가? 저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도. 그렇다고 안 나가는 것은 아니다. 정말 조금씩 나아간다. 고지가 보여도 정말 조금씩. 지질 것 같아. 오래간만에 말리포에 왔다. 저번에 광어 털린 기억도 있고 패들보드도 간만에 타고 싶고 물 위에 떠있는 기분도 느끼고 싶다. 바람도 쐴 겸. 오후 1시. 지금은 간조 피크타임이다. 물까지 거리가 멀다. 너무 무겁다. 욕심이 많았나? 왜 이렇게 패들이 무겁지? 이제는 즐거운 시간이다. 준비도 끝냈고 무리까지 배송도 끝났다. 이제 즐겁게 낚시를 하면 된다. 조류가 있어서 천천히 앞으로 흘러간다. 가짜미끼 액션이 스스로 조류와 함께 생길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그냥 낌새가 이상하다. 너무 빠르게 육지와 멀어진다. 바람이 의심스럽고 조류도 의심스러워졌다. 다시 노를 저어 돌아가 보자.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다. 영목항에서. 왜 이러지? 말리포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친 건가? 패들보드가 너무 무겁나? 조류와 너울 때문인가? 큰일이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중국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악조건 속에서는 늘 추가되는 악재가 생긴다. 뒤쪽에 묶어둔 아이스박스를 고정해 놓은 끈이 풀어져 버렸다. 다시 묶어야 한다. 뒤쪽으로 기대야 하기도 하고 장비들이 많이 있다. 어쩔 수 없이 끈을 묶기 위해 잠깐 갯바위에 올라간다. 아, 왜 이래 뭐. 아, 씨발 진짜 짜증나. 끈마저도 스트레스다. 다시 출발하자. 저번 용목항에서는 각인 갔다. 5분 저어서 5m 가는 느낌이었다. 각인 간 거다.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뒤로 간다. 계속 노를 저어야 한다. 힘들다고 멈추면 30초 만에 내가 저은 만큼 다시 밀려나간다. 계속 저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계속 저어라. 그물이 필요해. 아무도 못 도망가. 내 손을 잡아. 내 먹이야. 다시 놓아주지 않아. 못 도망가. 내 손을 잡아. 놓치는 걸 익숙해. 아니 익숙해지 말리포 해변에서 출발했지만 가까운 천리포로 왔다. 어쩔 수 없었다. 가까운 곳에 정박이 우선이었다. 이제 비싼 장비들만 들고 차로 돌아가서 차를 가져오자. 이제 쉴 수 있다. 바다는 함부로 덤빌 곳이 아닌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영화 같았지. 관계도 없고 그
장도 없는 언제나 추억들이 춤을 추네. 아, 차와. 나의 자금을 느낀다. 나의 좋음을 느끼고 미안하다. 모든 것들에게.